뭐야? 야! 나, 스타트 가자. 공포방송 넘버원 또마방송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걸어봐봐. 뭐야? 잠가졌어? 여러분들 여기는 그 사연이 있는 집이라 사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목을 보면은 이웃집이잖아요. 이웃집 불화가 비전에 비극의 결말이 뭔 말이냐면 지금 있는 집하고 이웃집 여기가 조금 떨어진 집인데 이웃집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 안 좋은 일이 뭐였냐, 집 딸내미하고 그쪽 아들내미하고 이제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부모 쪽에서는 반대하고 예? 근데 서로 지금 자식 새끼들이 잘했다고 하지. 너그 새끼가 꼬셨다 아니다 너그 새끼가 꼬셨다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부모는 지금 다 당연히 지금 새끼들이 그거 다 잘났다고 하니까 당연하죠. 그것은 누구나 그런 일이 이제 몰래 만났어. 지금 애들 둘이 응? 지금 애들이 몰래 만나고 그랬는데 둘이 끝내는 둘이 집 나가버렸어. 둘이서 이제 애들 같이 살았겠지. 다시 둘이 뭐 살림 차려갖고 알콩달콩 둘이 살았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둘이 살았어. 둘이 살았는데 잘 살았으면 됐는데 여자가 죽어버렸다더만. 여자가 죽어버렸어. 죽어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게 둘이서 이렇게 좋아 죽고 하고 못하고 같이 살 도망가갖고 집 나가갖고 살 정도인데 집 나가갖고 살 정도인데 둘이 잘 살면 좋잖아. 근데 그 남자가 타지로 가가지고 그걸 만나본 거야. 맨 이게 시골 여자만 보다가 도시 여자 봐본 게 눈이 헷갈아 돌아본 거지. 그래갖고 그렇게 둘이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난 거야. 둘이 이제 싸움이 났는데 남자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하다 죽여버렸다 이게 모르고. 근데 그건 이제 우발적인 거지. 우발적인 사고로 해갖고 죽여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하고 저 집하고는 완전히 그거 돼버렸지.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고. 맨 볼 때마다 괜히 누가 하나 시비를 건대. 괜히 가다가 그냥 춤 뱉어불고 그거에 이러고 니가 지금 뭐 하냐 어쩌냐 저쩌냐. 끝내는 여기 사람도 괭이 아무튼 그걸로 해가지고 죽여버렸대.
와, 나 무섭다. 근데 내 위에 사람이 여기서 다 죽었다면 좀 웃기. 좀 무섭네. 사람이 여기서 다 죽었다. 아예 안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기운이 엄청 약하다 이거지. 혹시 저 인연 저 그 여자가 갖고 말하던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아니야? 여자들이 좀 이런 인형 좋아하잖아. 가방 같은 데랑 뭐 이렇게. 죽은 사람 거 맞네, 여자 거 맞네. 뭐야? 기운 엄청 세고 뭐야? 기운 엄청 세고 뭐야 방금 또? 문 앞으로 온다. 문 앞으로. 뭐야? 야! 와! 와! 잠깐, 지붕으로 다시 올라왔다. 지붕. 가만있어. 와.
야, 나와봐봐. 여긴 도대체 뭐야? 지금 지붕에서 여러분들, 지붕에서 사라졌어. 지붕에서 지금 사라졌어. 지금 현재 기운이 뭐야? 벌써 뭐 움직인다. 안에서. 아우, 넌 얘기라. 둘러보고 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이 집 때문에 바로 이 건너편 집, 바로 이 건너편 집도 못 살고 나간 집이에요. 이 건너편 집도 이 집 때문에. 안에 있다. 와, 이 집 완전 틀려. 어, 뭐야. 잠깐만.
빨리. 여러분 잠시만요.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미끄러워. 다시 훈련 시킬게. 어딨어? 잠시만요. 여러 영가들이 막 계속 그 추위를 막 서성거리고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많은 영가들이 또치형을 둘러싸버렸어요. 또치형을 둘러싸버렸다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또치형을 둘러싸버렸어. 그 영가들이 생각했을 때, 그 귀신들이 생각했을 때, 저는, 쉽게 말해서 이제, 노르개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빙의도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치형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보자. 끄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